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탑 7! 어떤 거짓말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먼저 순위권 밖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아볼게요. 첫 번째, 시간이 없어서. 어? 찐인다. 이건 진짜 많이 해요. 아, 나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.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. 맞아, 맞아. 두 번째, 나중에 밥 한 끼 하자. 또 찔립니다. 이건 진짜 한국인의 거의 뭐 인사 치레 아니에요? 나중에 밥 한 끼 하자. 세 번째, 미안, 오늘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. 이거 맞아. 진짜. 맞아. 네 번째, 괜찮아. 아니야, 괜찮아. 겉으로는 괜찮은데, 괜찮지가 않은 거지. 야, 너 화났어? 아니, 괜찮아. 괜찮아. 진짜 괜찮다니까? 얼굴은 벌써 다 화났는데. 다섯 번째, 나랑 거짓말 같은 거 안 해. 이것도 거짓말. 여섯 번째, 다이어트 시작! 나 이제 운동할 거야. 이것도 자주 듣죠.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. 일곱 번째, 나 다신 술 안 마실 거야. 많이 들었어요. 진짜. 나 진짜 내가 술 마시면 개다. 이런 거. 여덟 번째, 회사에서 아침에 반갑습니다. 피곤해 죽겠는데. 반갑습니다. 좋은 아침. 그럼 이제부터 탑 7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7위, 힘내, 넌 할 수 있어. 3.1%. 그냥 빈말이든 거짓말이든 자주 하는 것 같아요. 너무 마음 아프다. 저는 근데 이게 나랑 놀랬어요. 그럼 여태 내가 들었던 게 다 약간 그럴 수 있지.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. 그쵸? 6위, 아니야, 내가 볼 때 너 살 하나도 안 쪘어. 3.8%. 저는 이런 거짓말 맞아 자주 했었어요. 살 쪘냐고 물어볼 때 그쵸, 쪘다고 할 수 없지. 친한 애는 할 수 있어. 야, 너 살 쪘어? 안 빼?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덜 친한 애가 물어보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. 그래서 아니야, 살 하나도 안 쪘어. 괜찮아, 괜찮아, 이런 거짓말. 5위,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. 5.7%. 친구들이 물어보죠. 좀 약간 그치, 라이벌 구도 있는 친구들이. 그쵸. 안 했다고 뻥을 치지. 난 진짜 안 해서 안 했다. 4위, 너 오늘 멋지다 아니면 예쁘다. 6.8%. 했던 적 있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진짜 친한 친구면은 진짜 예쁘면 예쁘다고 할 텐데, 약간 안 친하거나 아니면 약간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사이는 아니야, 너 되게 예쁘다 막 이런 거, 너 바지 잘 어울리네 이런 거, 안 어울리는데 다리 두꺼워 보이는데 야, 너 바지 예쁘다 막 이런 거. 3위, 나 진짜 요즘에 돈이 없어. 7.8%. 그래 놓고 꼭 놀러 다니고 먹으러 자기 다니고 자기 살 거 사고. 그래, 머리 할 거 다 하고. 2위, 진짜? 나 몰랐는데. 21.9%. 이런 적 있어요. 얘가 아는 걸 알아. 근데 난 또 이제 약간 떠블라고 물어보지. 근데 진짜? 나 몰랐어. 연기하는 거네. 대망의 1위, 나 요 앞이야, 나 5분이면 도착해, 조금만 기다려. 37.4%. 저도 물론 해본 적 있고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. 맞아. 나도 많이 해봤고. 많이 속고 속이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. 맞아. 공감이 굉장히 가네. 이제는 알아. 알지? 아는데 알았어. 그냥 이런 거. 오늘 영상은 진짜 한 문장 하나하나 다 공감이 가서 너무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.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선의의 거짓말은 맞아, 어느 정도 필요하다 생각해요. 지금까지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, 재미있으셨나요?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